아름답고 신기하고 환상적인 모험이 기다리는 곳. 동화 속 주인공들과 만나 꿈같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어서 와요, 친구들. 이 할머니가 동화 나라 숲의 요정의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다정의 달, 경주에 해가 지면 동화 나라로 떠나는 특별한 문이 열립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5월 내내 펼쳐지는 환상의 나라. 요정들을 만나러 동화 속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경주 엑스포 공원. 그런데 이곳의 낮과 밤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주 엑스포 공원에 어둠이 내리면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풍성하게 해줄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경주 엑스포 대공원의 야간 콘텐츠인 루미나이트를 동화 속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야간 체험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요정을 따라 숨어있는 동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총 1.6km 구간에 7가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화 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동심 가득 채우고 동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이번 여행의 길잡이, 할머니 요정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동화나라 숲의 요정에 놀러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 동화나라에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이 할머니가 소개해줄게요. 동화나라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 피에로 친구가 살고 있을 거예요. 피에로 친구는 아주아주 장난기가 심하니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짜잔! 안녕? 나는 피에로야.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누가 나랑 같이 사진을 찍을까? 동화나라에 입장하는 친구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피에로. 독특한 분장과 의상으로 시작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안녕? 나랑 같이 사진 찍어줄래? 네. 진짜 놀랐어. 안녕? 안녕하세요. 피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에로 아저씨랑 사진 찍을까? 하나, 둘, 셋. 숲속으로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면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달빛 요정 등장. 우와, 반가워. 나 여장님이랑 사진 찍고 갈 거지? 정말? 자, 여기 사이좋게 서볼까? 인기 만점 쉴 틈 없는 달빛 요정. 요정이 이렇게 바쁜 거였나요? 가장 신경 쓰는 건 일단 목소리나 포즈. 왜요? 일단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일단 예뻐야 되고요. 그리고 포즈가 예뻐야 이제 사진 찍기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화나라에 오시면 목소리도 예쁜 달빛 요정 꼭 만나고 가세요. 이 동화나라에는 숲속에 꼭꼭 숨어있는 피터 요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숲속을 걸어 다니면서 피터 요정을 꼭 찾아보세요. 안녕! 나는 피터야! 나는 꼭꼭 숨어있는 걸 좋아하니까 너네들이 꼭 찾아줘! 안녕! 동화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 피터.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죠? 그런데 숨어있다 놀래길 좋아한다고 하네요. 우와, 고마워.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구나. 피터와 만났다면 해적을 만나는 일도 두렵지 않겠죠? 오늘 하루만큼은 요정도 됐다가 해적도 됐다가 동화 속 주인공이 모두 되어보기로 해요. 별빛 다리를 건너서 궁전에 도착하면 잠에 들어있는 공주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주님을 꼭 깨워주세요. 안녕 친구들, 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야. 나를 발견하면 꼭 깨워줘. 그럼 안녕. 반짝반짝 빛나는 다리를 건너 잠자는 공주를 찾으러 가볼까요? 잠에 빠진 공주와 사진을 찍으려면
공주를 깨워야 할 텐데 우리 꼬마 친구들은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공주 깨워줄래? 얼른 가서 깨워줘 봐봐. 나를 잠에서 깨워줘서 고마워요 친구. 사진 찍고 갈래요? 동화 속 요정 친구들과 함께 나도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는 밤.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애들이 신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먼저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화를 좋아할 나이는 지났지만 다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재밌네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즐겁고요. 멀리 왔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것저것 너무 예쁘게 돼 있고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화의 세계로 놀러오세요. 동화책에서만 보던 인물들을 직접 만나는 신기한 체험. 아기자기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는 행복한 시간. 5월엔 동심의 세계로 놀러오세요.